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제약 계열사가 상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장부를 부풀렸다. 금융당국이 19개월 동안 따져본 끝에 오늘 이런 최종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삼성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나라 안팎의 신뢰와 직결되는 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1년 8개월에 걸린 논란의 결론은 고의 분식 회계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기업가치가 4조 5천억 원이나 높아진 것은 원칙에서 어긋난 고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 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4년에 이미 자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논리를 마련해둔 상태에서 회계 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배력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입맛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과 함께 회계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내일부터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돼 주식시장에도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